EX는 A 플러스 A분의 1, EY는 이렇게 주어지고, E 값을 AB를 이용하여 나타내라. A가 1보다 크고, B가 1보다 크네요. 자, XY 같은 경우에는, 자, 일단 요거를 X를 하고 나타내갖고 해야 되겠다, 그죠? X는 2분의 1, 그 다음에 A 플러스 A분의 1이 되고, 그 다음에 Y는 2분의 1, B 플러스 B분의 1이 됩니다. 일단 XY 먼저, XY를 하게 되면은 4분의 1, A 플러스 A분의 1, 그 다음에 B 플러스 B분의 1까지만 일단 해놓읍시다.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요거 때문에 그래요. 자, X제곱 마이너스 1. X제곱 마이너스 1은 X제곱 하면은 4분의 1, 그 다음에 A 플러스 A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. 그러면 이거는 4분의 1 a제곱 플러스 2 플러스 a제곱분의 1 되고, 그 다음에 이게 안으로 하게 되면 혹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까? 4분의 1 마이너스 되잖아요. 되죠? 그럼 는 하게 되면은 a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a제곱분의 1이 되죠. 그는 4분의 1. 도로 이건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이 되죠. 자, x제곱 마이너스 1이 그렇게 되고, 지금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1이 있죠. 자, 저것도 한번 해봅시다. y제곱 마이너스 1은 y는 2분의 1, 또 4분의 1 되고, 그 다음에 b제곱 플러스 2 플러스 b제곱분의 1 되고,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죠.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b제곱 플러스 2 플러스 b제곱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죠. 4분의 1 하게 되면은 b 이거 마이너스 이게 되니까 b 마이너스 b분의 1의 제곱이 되잖아요. 그죠? 됐죠? 자, 그러면 이게 지금 루트 이렇게 돼 있잖아요.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 y제곱 마이너스 1인데, 지금 x제곱 마이너스 1 대신에 이걸 대입하게 되면은 4분의 1 a 마이너스 a분의 1의 제곱이 되고, 그 다음에 y제곱 마이너스 1은 4분의 1 b 마이너스 b분의 1의 제곱이 되죠. 자, 넣는다기는 4분의 1은 그냥 이렇게 하나 나오면 되고, 그 다음에 이거, 자, 이거 어떻게 됩니까? a 마이너스 a분의 1, a가 1보다 크니까, a가 1보다 크잖아요, 그죠? 이 양수 되잖아요. 뭐, 5 넣으면 되잖아요. 5 넣으면 5 빼기 5분의 1 이렇게 해보세요. 양수 되죠. 마찬가지로 b 마이너스 b분의 1도 양수죠. 아,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대로 나오겠네. a 마이너스 a분의 1,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루트 밖으로 그대로 나옵니다. 됐죠? 그 다음에 우리 구하자는 거죠. 이제 2 가로 열고, xy, xy 이거죠. 4분의 1, a 플러스 a분의 1, 그 다음에 b 플러스 b분의 1이고, 그 다음에 마이너스, 그대로 이거 t 나왔잖아요, 이거. 4분의 1, a 마이너스 a분의 1, b 마이너스 b분의 1. 그 다음에 가로 딱 닫고. 지금 그리 맞죠? 그렇게 되잖아요, 이렇게. 자,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전개하는 일만 남았네요. 그죠? 2. 자, 4분의 1을 빼냅시다. 4분의 1을 빼내면은 2분의 1 되겠네. 그리고 요것만 계산해. 자, AB 플러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B분의 A, 이렇게 하면은 A분의 B, 그 다음에 AB분의 1 마이너스 AB,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분의 a 마이너스 a분의 b, 그 다음에 플러스 ab분의 1 이렇게 됩니다. 2분의 1 ab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에 ab분의 1 마이너스 ab분의 1 이렇게 되고, 그 다음에 b분의 a 플러스 b분의 a 그러면 2b분의 a.
a분의 b 플러스 a분의 b 플러스 2 a분의 b. 자, 이러니까 b분의 a 더하기 a분의 b가 되죠. 자, 이게 뭐 종합적으로 조금 숙지를 해야 될 문제죠.